야, 내 진짜 만나고 맞습니다.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내가 윤인구 씨보다 더 좋아하는 게 전인구 씨잖아. 아, 저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아, 여기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저희 둘이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자 하나 와서. 네. 아, 그래요? 근데 경제 쪽으로 뭔가 이렇게. 오, 예. 유명하신 분이 별로 없는데. 아니,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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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오, 안녕하세요. 와. 아이고, 아이고, 아나운서다. 와, 아나운서다. 밝아졌다. 가운데로 오세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네. 아, 이 경제 쪽을 잘 아시는 아나운서라고. 네. 조금. 조금. 네, 50만이라고요? 네, 구독자 이제 50만 됐습니다. 우와. 네. 오, 축하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예. 아니, 아, 우리 예. 유린 씨는 어떻게? 저요? 예. 저는 이제 구독해 주실 거예요? 아, 해 주죠. 네. 어떻게? 저 지금 1,600명 정도. 구독하면 1,601명. 아, 그러니까요. 네, 네네네. 저는 이제 농담이 아니라 네. 제가 48명 정도 지금 되거든요. 오. 만 빠진 거 아니에요? 만 빠진 거 아니에요? 48명 구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이 네. 저희 아버지가 내가 전화가 안 되면 아들 왜 전화를 안 받냐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아, 네. 오늘 저희 둘이 다 할 거예요. 네. 아, 둘이 오면 50명? 네, 그럼 50명 넘겨드릴게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력이 비대칭이야 서로. 그렇죠? 자기 뭐 프로필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뭐 한번 네. 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누구부터? 아, 저부터. 아, 야, 이러면은 불리한데. 너무 임팩트가 아. 이렇게 오고 나면 야 이거. 안녕하세요. 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입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경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1살 때 주식을 시작했고 35살인 지금 경제적 자유를 잃었습니다. 재테크 시작 8년 만에 제가 재산을 거의 70배가량 늘렸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 그리고 7년 동안 버텼던 주식으로 최대 수익률을 생각하자면 10배까지 나온 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절약, 뭐 부동산, 주식 다 골고루 해서 경제 재테크 관련 책을 10권 넘게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1등인가요? 1등 이렇게 맞추는 네. 야 이렇게 되면 잠깐만 처음부터 너무 센 것으로 가면 선물 주세요. 네, 선물 주시면 돼요. 이런 이미지인 줄 몰랐는데 네. 아, 네 그렇네요 사람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그맨 전초입니다. 네네네 저 한번 예. 자 일단은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가 아니고요. 자, 한국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제가 뭐 자랑이라 그러면 사실 뭐 가장 큰 자기의 어떤 자랑은 저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 개그맨 최초 멘사 정혜원이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 최초로 시브 IQ 소사이어티라고 IQ 17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그 단체에 제가 지금 정혜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개그맨 겸 다문화 예교육 전문 강사, 그래서 개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제방송 MC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현재 48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아, 근데 검증해봐야 돼. 자, 99? 단! 99 코 했어야죠. 아~ 합이 안 맞는 부분이. 아, 예. 어머, 우리 윤희 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나 아나운서 이거 잘하는 거 처음 들어봐!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제가 오니까 이렇게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비즈 아나운서, 재무의 여신, 김윤입니다. 저는 지금 경제 관련 방송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의 노후 플랜을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5년 전에 비트코인에 또 상당한 투자를 했지 뭡니까?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고요. 와, 뭐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고 이제 수익 오를 때마다 알람이 계속 오고 있어요. 아니 보통 그 아나운서들은 그 카니발 리무진 타고 오는데 앞에 헬기가 한대. 보셨군요. 우와. 아, 네. 진짜 여기 스튜디오 얼마인지 보러 왔거든요. 이야. 네, 부티가 난다 했어요. 괜찮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뭐예요? 다음 재테크 퀴즈 이란 힌트 드릴 거예요. 힌트요? 힌트 주세요. 부럽다. 뭐지? 아,
안 보여. 뭐지? 잘 보셨나요? 네, 잘 봤어요. 근데 힌트는 봤는데 감을 잡으셨나요, 지금? 아, 힌트가 이거라고요? 물어봐요, 제가. 근데 이 힌트는 네. 저한테만 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아, 본인한테? 네네네. 아, 그럼 뭐 어떤 뭐 여자 아나운서 쪽 관련된 어떤 힌트입니까? 아, 코인인가? 캐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바로 코인 한번. 코인 네, 바로 퀴즈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힌트랑 무슨 관련이 있지? 근데 핫한 게 요새 많아가지고. 핫한 거는 예, 예. 뭐 일단은 뭐 예. 예. 전인구의 유튜브도 핫하고요. 네. 어, 그렇죠. 우리 김진희 아나운서도 요즘 또 핫하지 예. 않습니까? 아. 예.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너무 쉬워서 이게 정답이 아닐 것 같은 느낌 들긴 한데 예. 쉽다고요? 어,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 주식 아~ 뭐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핫해요. 엄청 핫해요. 왜냐하면 네, 요즘 네, 또 맞아, 맞아. 그 페이스북이 네. 이름을 지금 어, 메타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쪽이 아닌가 지금 감이 오거든요. 아, 근데 일단 네. 이 힌트가 네네네. 아까 일단 저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공개를 해드리자면 네네. 힌트가 엑소의 세훈 씨였거든요. 엑소의 세화? 세훈이요. 지금 제가 그 세대가 아니라서 팬분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저기 서태지 세대입니다. 서태지. 아, 어, 네. 지금 이제 으르렁 으르렁 네. 엑소의 세훈 씨인데 아~ 네. 그래서 이제 SM 뭐 K-POP 관련 엔터주를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럼 이제 K-POP에서 또 제일 핫한 화두가 뭐냐 했을 때 답이 나왔죠. 메타버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진짜, 같은 진짜. 가수들이 요즘 뭐 가상 팬사인회도 그쵸, 하고 그쵸. 빅히트도 요즘 그쪽으로 어. 투자하고 있고 하니까 맞아, 맞아. 제가 이 답을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아, 이렇게 뭐 분량 안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메타버스. 잠깐 메타버스. 네. 이런 때부터 모른 척하고 이렇게 분량을 좀 뽑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메타버스 맞는 거 맞는 같아.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저는 뭐 그래도 답을 피해 가자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있거든요. 맞아요. 하나가 디지털 그리고 하나가 친환경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했는데 디지털과 친환경? 아, 이 네. 접점에 있는 걸 찾자라고 하니까 이 종목이 그건가? 엑소의 세훈 씨가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죠? 전기 자율차 테슬라 아니면 맞네. 아니 핸드폰을 뭐 핸드폰이 요새 좀 핫한 거 애플 네. 아니면은 뭐 구글 뭐 요 정도가 같은데 저는 그 셋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너무 많아. 그래도 남자는 찾아. 자, 테슬라. 아~ 테슬라 이렇게 안 찾지? 잠깐만요. 테슬라 이렇게 타요? 이거는 공유 킥보드 아닙니까? 공유 킥보드. 테슬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틀렸대요. 아, 틀렸다고? 응. 세 분이 말씀하신 네. 것도 물론 네네. 틀린 건 아닌데요. 네. 그 안타깝게도 저희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어요. 잠시 옆쪽에 네. 팁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같이 살아남자 자본주의 사회. 폭력발전으로. 아, 폭력발전으로 같이 살아남자고요? 어, 근데 힌트가 세훈님이었잖아요. 아, 뭐지? 멤버들이 초능력이 하나씩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엑소 멤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오, 뭘 맡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것처럼. 술, 막 이런 거. 어, 그런데 바람인 건 거야. 네, 근데 사실 말이죠. 저희가 오늘 돈바람 클래스를 진행을 하러 온 거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냥 재테크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풍력 발전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만 앞으로 무려 3회에 걸쳐서 아하. 이야기해볼 거예요. 네. 네. 정말 기대가 제가 되는 게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게 계속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분야예요. 오. 이참에 잘 됐다 싶어요. 원래 투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돈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풍력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돈을 통해서 풍력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다. 아하, 굉장히 그러네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쵸. 그럼 저희 이제 어떤 것부터 하면 돼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20입니다. 아~ 소개를 하라고요? 오~ 자. 소개가 먹히지 않는다. 그냥 오징어 게임처럼 빵! 빵!